대기의 신구 대결을 펼칠 대기의 국보급 밴드. 오늘은 나가서 느낌이 아니었어요. 보면서 락 페스티벌장에서 신화의 밴드 바로 뒤에 순서로 공연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 밴드의 장점은 평소에는 가망 없어 보이지만 실기에 강하다라는 거. 무대에 올라가려면 출처 없는 에너지가 갑자기 빡 생겨나거든요. 그게 저희의 강점인 것 같아요. 오늘 뭐 그 에너지 충분히 폭파시키고 하겠습니다. 세기의 신구 대결을 펼칠 국카스텐 뜨거운 박수로 불러보죠. 이별이라 부르지 않았어. 오늘도 잠못잔 밤.
우리가 불리한데요.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제 거는. 아. 저희 또 그랬어요. 나 뭐 부른 거야? 막 이랬어요. 저는 제가 뭐 부른 지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오늘 긴장되지 갑자기? 오늘 사실 이 신하위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조금 마음가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어? 신하위 밴드가 저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우리가 그 뒤에 하는 거면 더 뜨겁게 해야 된다라는 그 그래서 근육이 아까 막 경직이 되면서 신경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싹 바짝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신하위 선배님들하고 상위권에 가서 한 번 더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나올까요? 너무 잘했어. 최고다. 야, 이 귀여운 현웅은 만약에 저 친구가 내 후배였으면 미리 목 크게 밟았을 텐데. 아쉽네요. 솔직하게 신하이 이길 것 같아요? 현웅은 자신감 이거 무기였잖아 이게. 예. 예, 근데 항상 형님들 안 계신 데서 제가 안 계시는 데서 제가 1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옆에 막상 계시니까 굉장히 작아지네요 지금. 예.